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영화 보실 때 배나 잠수함 같은 거 많이 나오잖아요. 배나 잠수함 같은 거 보면은 어김없이 나오는 게 이제 레이더죠. 거기 보시면 이제 초음파 레이더가 나오는데 이제 검은색 바탕에 초록색 이제 레이더가 나오면서 좌우로 움직이면서 주위에 물체가 있는지 어떤 적이 있는지 감시하는 것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이번 시간에도 이와 비슷한 거를 이제 서버 모터랑 초음파 센서를 이용해서 초음파 레이더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따라서 이번 시간에 이제 초음파 레이더를 이제 아두이노랑 프로세싱으로 한번 만들어 보고요. 그래서 좀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면은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게 이제 실제 만든 프로세싱 이거 화면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은 식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일단 제가 제한을 둔게 1m 이내에 있는 사물을 인식해서 1m 이내에 사물이 인식되면은 이렇게 동그라미로 표시해서 레이더로 이렇게 좌우로 움직이면서 표시하도록 한번 구현을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먼저 구현해 놓은 것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이제 프로세싱이랑 이렇게 연결된 것을 실행해 보았는데요. 여기 보시다시피 지금 1m 안에 있는 거리를 인식하도록 설정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가 최대 1m고요. 물론 여기 그 범위 이외까지 인식이 되긴 하는데 1m 이렇게 표시가 해놨고, 만약 그 1m 이내에 어떤 사물이 인식되면은 동그라미로 표시되도록. 예를 들어가지고 만약에 제가 무지 가까이 이렇게 표시를 하면은 지금 같은 게제 지금 손가락 부분이 이렇게 표시된 걸볼 수가 있죠. 다시 한번 여기 보시면은 지금 보이시죠? 이렇게 좌우로 움직이면서 초음파 레이더처럼 이렇게 주위 1m 이내에 사물을 인식하는 것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초음파 레이더 이제 만들 때또 이제 3D 모델을 사용하는데요. 여기 표시된 URL로 이동을 하시면은 이와 같이 이런 3D 모델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전에 레이저 장난감 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주로 가지고 있는 서버 모터에 맞는 형태의 이렇게 초음파 이렇게 이쁘게 꾸밀 수 있는 그런 브라켓이라는 이렇게 3D 모델 한개 올라가 있고요. 여기 싱 파일을 눌러오시면은 이렇게 모델이 두 개가 올라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한 개는 몸통에 해당되는 거, 한 개는 이제 머리에 해당되는 거.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다운로드 하셔서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3D 프린터에 출력하시면 되고, 이 같은 경우에 구조가 단순하기 때문에 3D 프린터가 없는 분들도 종이나 이런 것들로 쉽게 이와 같은 몸통을 쉽게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 3D 프린터로 만든다고 가정을 하고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게 지금 3D 프린터를 출력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몸통에 해당되는 거, 이걸 A라고 표시를 해뒀고요. 그다음에 머리에 해당되는 거, 초음파 센서의 지지대, 이거를 이제 B라고 표시를 해두었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로 이 A에다가 서버 모터를 꼽아주시고 나사로 이제 조여주세요. 나사로 조여주시고. 그 다음에 B에다가 초음파 센서 이와 같이 연결해 주세요. 그래서 둥근 부분이랑 이렇게 평평한 부분의 차이를 구분하셔서 잘 꼽아 주세요. 홈을 보시면은 그딱 맞게 들어가도록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여기 핀 연결되는 부분이 아래쪽이 되도록, 둥근 쪽 아래쪽이 되도록 잘 꼽아 주시고, 꼽으셨으면은 B 밑부분에 보시면은 홈이 있어요. 이와 같이 바로 이제 그 서브 모터 축과 딱 맞는 형태의 홈이 있는데, 여기를 이제 글루건을 통해서 붙여주세요. 끼워주신 다음에, 이제 글루건을 통해서 이제 굳었으면은, 아까 준비했던 A에다가 이제 연결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회로 재료를 살펴보면은, 서브 모터 하나랑 초음파 센서 한 개가 필요합니다. 회로도는 이와 같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회로를 한번 살펴보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지금 회로가 연결되어 있는데, 지금 9번 부분이 이제 서버 모터랑 연결되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2, 3이, 2가 이제 초음파 센서 트리거, 3번이 초음파 센서 에코 쪽에다 이제 연결을 해주시면 돼요. 연결이 이제 제대로 됐으면은 이와 같이 구성이 되어 있으면 되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여기다가 이제 아두이노 코드를 작성해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두이노 코드는 이와 같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먼저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 보는 것을 설명드리고, 바로 이제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이제 펄스인이라는 함수가 나와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전에 바로 이제 초음파 센서를 사용했을 때 펄스인을 배우셨잖아요. 근데 여기서 새로 배우는 것처럼 왜 이제 새로 나왔나 의아해 하실 텐데, 여기 보시면은 이전과는 달리 인자를 이제 세 개를 받아요. 그래서 에코, 그 핀번호, 하이,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숫자가 적혀 있죠. 바로 이제 이것도 동일하게 마찬가지로 기존에 여러분들이 사용했던 펄스인이랑 동일한 거예요. 이제 걸린 시간, 그 지정된 핀이 어떤 상태로 변하는데 걸린 시간을 알려주는 함수 동일한데, 이 인자가 들어가는 거에 차이는, 바로 이 인자가 들어간 거에 차이는, 바로 이제 이 펄스인이라는 함수가 실행될 때 기다리는 시간이에요. 만약 여러분들이 인자를 두 개만 주면은 이게 기본으로 설정된 그 기다리는 시간, 대기 시간을 가지고 하는데, 기다리는 대기 시간이 원래 기본으로는 1초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초음파 센서를 해서 했는데 주위 멀리 아무것도 없다고 하면은 초음파가 멀리 갔다 돌아오지 않잖아요. 그러면 얘가 그 트리거 쪽에서 초음파가 발사돼서 에코 쪽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에코 쪽으로 안 돌아오면은 시간이 계속 경과되다가 1초가 지나면은 자동으로 이제 0을 반환하면서 이 함수가 멈춰요. 근데 그게 단순히 오래 걸릴 때까지 기다리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는 여기서 그 대기 시간을 설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대기 시간을 설정한 거 보시면은 지금 제가 5800이라고 했는데, 이 펄스인의 경우에는 걸린 시간을 반환해 준다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 걸린 시간에서 예전에 58을 나누면은 센티미터로 반환을 한다고 했죠. 반대로 그 말은 센티미터에서 58을 하면은 그게 이제 펄스인에서 걸리는 시간과 마찬가지죠. 지금 여기서 제가 5800을 한 이유는 바로 이 대기 시간이 1m 이내에 있는 것만 인식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1m에 해당되는 5800을 넣은 거예요. 바로 이제 이 5800에서 58을 나눠주면 100이 되고, 100cm는 결국엔 1m가 되겠죠. 따라서 이제 그 대기 시간을 좀더 줄여주기 위해서 설정을 했고요. 이게 마이크로 세컨드 단위이기 때문에 대기 시간 얼마나 많이 줄느냐를 여러분이 아실 수 있는 게, 1초 같은 경우에는 1000ms라고 했어요. 이 마이크로 세컨드 같은 경우에는 1000 마이크로 세컨드가 1ms고요. 앞서 말한 1초가 1000ms니까 1000에 1000을 곱해서 여기 표시되어 있죠. 100만 마이크로 세컨드가 1초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 기본으로 설정해서 이에 앞에 이제 여러분들 초음파 레이더 같은 거를 만들려고 하면은, 만약에 초음파가 주위에 아무것도 없으면은 이 움직이는 게 상당히 느리게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5800을 설정한 거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동하면서 코드를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서버 라이브러리 설정을 했고요. 매크로 상수로 트리거랑 에코핀 번호 설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서버 디렉션은 바로 이제 서버가 좌로, 우로 이동을 할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서버 디렉션은 바로 그 각도 값에다 더해주는 값이에요.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이 이 서버 디렉션을 지금 상태에서 계속 더해주면 1씩 추가되겠죠. 근데 만약에 제가 마이너스 1로 변경했어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1씩 계속 감소되겠죠. 바로 만약에 0에서 180도로 갔으면은 이 서버 디렉션이 마이너스 1이 돼서 계속 감소시키고, 만약에 0이 되면은 다시 이거를 1로 만들어서 계속 증가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라디안에 해당되는 라드는 각도에 해당되는 거, 저장되는 변수고요. 이 시리얼 통신을 통해서 이 아두이노 쪽이 컴퓨터 쪽, PC 쪽으로 이제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해서 시리얼.begin 9600 설정해주고, 핀 모드로 트리거랑 에코핀, 출력, 입력 설정해주고요. 그리고 9번 핀을 서버 설정하는 핀으로 설정을 했고요. 그 다음으로 디지털 라이트로 해가지고 여러분들 이제 초음파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로, 하이, 로 해가지고 초음파를 발사를 한 다음에 펄스인으로 이제 걸린 시간을 계산했고, 제가 이제 5800 아까 설명드렸죠. 그래서 넘어와서 걸린 시간을 58로 나눠서 센티미터로 변환하고, 지금 보시면은 시리얼 프린트, 시리얼 프린트, 시리얼 프린트, 프린트 ln 이렇게 해가지고 각 값들을 R하고 여기 각도값, D하고 거리값 이렇게 보내도록 이제 설정을 했어요. 세 번째로 마저 보시면은 여기 라드, 이제 전 데이터를 전송하고 나서는
이제 서버 모터도 좌우로 움직여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서버 디렉션을 그 각도에 해당되는 변수에다 더해주시고, 만약에 이제 체크를 하는 거예요. 지금 각도가 180도 이상이냐, 아니면 0도 이하이냐에 따라서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서버 디렉션을 마이너스 1이나 1로 설정하죠. 그 다음에 각도를 바꿔준 다음에 각도 바뀌는 거를 기다리기 위해서 딜레이 15를 줬죠. 그래서 한번 아두이노 코드를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두이노 쪽 준비가 돼서 이제 전원을 켰는데요. 지금 제가 이제 시리얼 모니터를 열면은 값들이 막 들어오죠. 지금 각도가 변하면서 좀 워낙 빨라서 못 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0에서 180, 180에서 0 왔다 갔다 하면서 뭔가 이제 각도 값이랑 지금 거리 값이 인식이 되죠. 지금 이와 같이 표시가 되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제대로 이제 프로그래밍을 해서 업로드를 하신 거예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아두이노 쪽은 이제 준비가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화면에다가 멋있는 이제 레이더를 그려야 되는데, 바로 이제 화면에 그리는 프로세싱 코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코드를 살펴보시면은 지금 이제 어레이 리스트 이런 형태의 처음 보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고 다시 앞으로 넘어가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원래는 지금 앞서 이제 먼저 설명드리면은 여기서는 제가 볼이라는 클래스를 따로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앞에 어레이 리스트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어레이 리스트도 바로 이제 배열에 해당되는 하나의 변수예요. 하나의 자료 형태예요. 그래서 좀더 다른 점이 있다면은 얘는 안에 명령어가 있어가지고 그 안에다가 이제 자기가 원하는 값을 넣거나 빼거나 아니면은 뭔가 다시 조작하는 거를 쉽게 할 수가 있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어레이 리스트. 그래서 한번 살펴보시면은 지금 여기 이제 가로 한 다음에 볼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변수 형태가 들어가고요. 만약에 지금 저는 볼이라는 클래스를 만들어서 이 어레이 리스트라는 것을 사용했지만은 여러분들이 원하신다면 인트, 스트링 또는 플로트 원하는 자료 형태를 여기다 입력해 주시면 돼요. 입력하고 여기 변수명 입력하는 거 독일하고 기존의 클래스 초기 하는 것처럼 new 해가지고 앞에 썼던 거 동일하게 써주시고 가로 이렇게 해주시면은 초기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실 게 array list 같은 경우에는 size라는 명령어가 있어서 그 배열의 크기가 얼마인지 이제 반환하는 함수가 있어요. 그 다음으로 이제 bools get 하면은 여러분들이 그 array list에다가 값들을 많이 넣었잖아요. bool 클래스에 해당되는 값들. 근데 어느 위치에 있는 볼 클래스의 값만 딱 갖고 오고 싶다. 그러면은 볼스 하고 점, 겟 하고 인덱스 값 i. 그래서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예전에도 계속 말씀드렸는데 프로그래밍 쪽에서는 첫 번째가 0이니까는 사이즈의 마이너스 1까지 0에서 사이즈의 마이너스 1까지의 값을 인덱스로 하겠죠. 그래서 그 인덱스 값을 여기다 넣고 해당되는 볼 클래스의 변수를 받아온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다 위치를 넣고요. 그 다음에 remove 마찬가지로 여기 인덱스가 있는데 값을 지우는 거예요. 값을 지우는 거고 그 다음에 보시면 add가 바로 이제 값을 넣는 거예요. 값을 넣을 때 이제 볼을 여기 생성하는 초기화하는 값이 보이죠. 그래서 볼 클래스에 해당되는 array list니까는 볼을 초기화하는 값을 아예 여기다 안에다 넣어가지고 볼에 해당되는 자료를 이 어레이 리스트에다가 넣는 거예요. new bool 해가지고 초기화 생성자 값 해가지고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죠. 그래서 앞으로 이동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코드를 살펴보시면은 첫 번째로 시리얼 라이브러리 여러분들이 계속 사용하시는 거 동일하게 되어 있고 여기서도 라드하고 0 되어 있어요. 각도 값을 설정하려고. 그리고 CXCI는 여러분들 레이더 그릴 때 실제로는 반원이지만은 원래는 이제 원이잖아요. 원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센터 중심값 그 중심값의 XY 좌표 기록 저장하려고 플로트 CXCY 해놨고 볼스 한 다음에 어레이 리스트 했는데 아마 이전에 프로세싱에서 레이더 그리는 거 여러분들이 또 다른 것도 관련된 거 했었는데 서버 모터 했었을 때 레이더는 아니었지만 서버 모터 각도 조절하는 거 하셨을 때 해보셨던 분들은 다 이제 동일하다는 것을 이해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사이즈 400, 400 설정하고
센터값 설정했죠. 여기서 설정하고 여기는 이제 면 채우는 거 설정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시리얼과 관련된 초기화 설정한 다음에 드로우 부분에서 백그라운드 0을 했어요. 이 0은 이제 배경을 검정색으로 칠해야겠다는 거죠. 그리고 스트로크 같은 경우에 여기 25, 0, 25, 36 했는데 야광에 초록색 약간 아까 봤던 그 야광 초록색 그 색깔 나는 이렇게 색깔 설정을 했고요. 선 색깔로. 아크 부분 이전에 레이더 파이처럼 그려주던 거 동일하게 사용하시면 되고요. 서버 쪽에서 하실 때 했던 것처럼 다른 점이 있다면은 업데이트 볼스랑 디스플레이 볼스라는 이제 함수를 호출하는 게 보여요. 그래서 업데이트 볼스를 먼저 보면은 여기 보시면은 여기 바로 이제 카운터 변수가 볼스 사이즈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가겠죠. i는 마이너스 1 이상이니까 이렇게 거꾸로 이동하면서 볼을 업데이트하고 만약에 is dead로 true인지 false인지 확인해서 제거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볼스 한 다음에 get 한 다음에 업데이트라는 거를 하면 그리고 볼스 클래스에서 업데이트 명령을 호출하면은 그 뒤에 가서 설명드리는데 볼스의 life라는 거 지금 먼저 가서 한번 설명드리면은 바로 여기 있어요. 이 업데이트 마이너스 life죠. life를 마이너스 1로 만들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life를 마이너스 1로 만들어서 최종적으로 0까지 가도록 해놨어요. 그래서 뒤에서 다시 한번 보시면은 is dead 같은 경우에는 life가 0인지 확인해서 그게 참 거짓 여부 반환하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앞에 거 보시면은 업데이트 볼스가 업데이트 하면은 라이프라는 걔가 가지고 있는 변수를 마이너스 1로 마이너스 한칸 줄여주게 하고 만약에 isDead를 통해서 걔가 0인지 라이프가 0인지 확인을 해서 0이면은 그것을 제거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이거 지금 카운터 변수를 볼스 사이즈 마이너스 1부터 시작해서 거꾸로 가도록 한 이유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어레이 리스트 안에 있는 자료를 삭제를 해주시잖아요. 그러면 인덱스가 만약에 걔가 삭제하는 뒤에도 또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만약에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예 가운데 있는 녀석을 지웠어요. 그러면은 걔 뒤에 있는 애들은 인덱스가 다한 가지씩 앞으로 땡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를 i를 0부터 시작하면은 그 인덱스가 다 꼬일 수가 있기 때문에 한 가지씩 앞으로 땡겨지니까 꼬일 수가 있기 때문에 뒤에서부터 돌아가면서 확인해서 지워버리는 거를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업데이트 볼스.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볼스는 단순하게 하나씩 루프를 반복을 하면서 디스플레이라는 볼의 디스플레이라는 함수를 호출한 거고요. 그래서 볼의 디스플레이라는 함수 보시면 그냥 일립스 명령을 호출한 것뿐이죠. 대신 라이프에 해당되는 것을 지름으로 해가지고 원을 그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볼스 밑에 보시면 이제 시리얼 통신하는 이벤트, 시리얼 이벤트가 표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스트링 쪽에 이제 계획 문자가 있는 곳까지 읽어서 여기에 넣게 해주고 만약에 그러면은 아까 아두이노 쪽에서 R하고 각도, D하고 거리였죠? 그러면은 R하고 각도, D하고 거리에 해당되는 값이 여기에 들어가요. 그래서 만약에 얘가 인스트링이 값을 못 읽었는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정확하게 이 인스트링이 R로 시작하는지 확인을 해요. 모두 정상적으로 맞다면은 이렇게 하나씩 순서대로 하죠. 트림 여러분들이 배웠죠? 계행이나 공백에 해당되는 거 제거하는 거. 그래서 인스트링.트림에서 그값 앞에 뒤에 있는 공백이나 계행 문자 지워주시고 리플레이스 또 전에 사용했죠? A 문자를 B로 변환하는 거. 여기서는 R을 그냥 제거해 주는 거예요. 빈칸이니까. 제거해 준 다음에 스플릿 D라고 돼 있는 거는 이 D라는 구분자를 통해서 쪼개주는 거예요. 글자를. 만약에 R을 빈칸으로 쪼개주면은 거리에 해당되는 숫자 D, 그 다음에, 거리가 아니라 각도에 해당되는 숫자하고 D하고 거리겠죠? 그거를 D로 쪼개주면은 이렇게 가운데가 잘려서 두 개의 수가 되겠죠? 두 개의 문자가 되겠죠? 그 문자가 여기 배열에 해당되는 변수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배열에 해당되는 크기가 1 이상인지, 왜냐면은 정상적으로 안 쪼개졌으면은 그냥 크기가 1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쪼개졌으면은 2이어야 되니까는 스트링스 랭스가 1 이상인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인테고 팔스 인트 보이죠. 예전에 더블 파스 더블처럼
다른 형태의 글자를 더블로 바꾸는 것처럼 인트하고 파일스 인트가 지금 다른 형태, 문자 형태의 값을 인트 형태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있는 첫 번째 배열에 있는 것을 각도로, 두 번째 배열에 있는 것을 거리로. 그래서 거리가 0이 아니라면은 볼을 집어넣어라. 이 말은 거리가 0이라면은 만약에 이제 초음파 센서가 펄스인에서 정상적으로 값을 못 읽었다는 뜻이라고 설명드렸잖아요. 그래서 거리가 0이 아닌 경우에만 어떤 사물을 나타내는 볼을 여기다 추가를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가 바로 볼 클래스예요. 그래서 여기 부분에 보이죠? int life 해가지고 얘는 처음부터 라이프가 50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원의 지름이 50이 되겠죠? 플로트 xy, 이 원의 xy 점이 되고, 지금 여기 생성자 부분이에요. 초기화하는 부분. 여기서 cx, cy, rad, distance. 이런 값들을 얘한테 받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 라디안, 이런 r 계산한 이유는 지금 이 볼이 어느 그 각도랑 그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거리랑 기준으로 해가지고 어느 쪽에 위치해 있는지 계산하려고. 그래서 이 수학식은 좀더 복잡하실 수가 있는데 그냥 이제 그 볼의 위치를 각도랑 거리를 이용해서 계산했다고만 이해하시면 되고요. 계산한 다음에 그 볼의 X좌표, Y좌표를 설정했고요. 그 다음에 앞서 사용했던 디스플레이, 그 다음에 업데이트 isDead라는 함수가 여기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세싱 아이디 쪽으로 한번 이동을 하시면요. 이와 같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 볼이 이제 바로 여기 볼 보이시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탭을 선택하실 때, 예전에도 설명드렸는데, 여기 누르시고, 뉴탭 누르신 다음에, 클래스 이름 설정해 주시면 돼요. 그런 다음에 클래스 해가지고 여기 표시가 되어 있고, 스케치, 앞서 말한 지금 코드들이 표시가 되어 있죠. 그래서, 한번 다시 실행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하면 레이더가 표시되죠? 표시되면 이동하면서 이 원을 그리는 게 바로 이제 볼 클래스로 이제 구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원들이 생겼다가 사라지는데 바로 생겼다가 사라지는 이유도 그 라이프가 50으로 시작했다가 최종적으로 0으로 끝날 때까지 가니까는 이 볼들이 생겼다가 그 볼스라는 어레이 리스트 변수에서 빠지면서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다시피 제가 가까이에다가 손을 대면은 여기 원 가까이 표시되죠? 지금도 표시가 되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초음파 레이더를 만드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번 시간에 이제 초음파 센서랑 서버 모터랑 프로세싱을 이용해서 초음파 레이더를 구현을 했잖아요. 근데 좀 아직 좀 미숙한 점이 많아요. 왜냐면은 영화 같은 데 보면은 그 초음파 레이더 전용에 띠링띠링 하는 소리가 나잖아요. 그거를 이제 인터넷에서 검색하시면은 띠링띠링 하는 효과음 웨이브 파일을 여러분들이 쉽게 구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웨이브 파일을 구하셔서 이 사물이 인식될 때 띠링 소리가 나도록,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은 1m만 표시를 했는데 여러분들의 방 사이즈에 따라서 2m, 3m 이렇게 바꿔서 한번 해보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